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하창조농원 사장 정영훈입니다. 여러분 불로유라는 그 우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불로유는 진시황이 왕이 돼가지고 찾던 불로병사의 약을 찾아오라고 수천 명의 그 신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이 아시아 전 아시아로 보내가지고 사람이 늙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 약을 구해오라고 수천 년 전에 이제 그 중국 고서에 남아 있죠. 진시황은 분석액류 뭐 교육책은 모두 다 태우고 의약책만 남기고 모든 그 책을 알고 자기가 콩을 갖다가 파치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볼 때 진시황은 그걸 파친데 이게 무엇이라고 보이느냐 하니까 콩이라고 말한 사람들을 이제 전부 다 산채로 묻어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갱류죠. 분서갱류. 모든 책을 태우고 모든 지식인들을 이제 땅에 산채로 묻는 그런 강력한 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찾던 게 이제 불로유인데, 그 불로유가 지금 실제로 이제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 옛날 고서에 보면은 뭐 최치원 선생님 시대 때부터 뭐 성경에도 그렇듯이 불경에도 그렇듯이 불교가 지금 2560년이 넘었죠. 이제 2500년이 있으면은 지나면은 신이 이 지구성에 오셔가지고 신이 다스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고 말씀한 거를 이제 기록한 걸 불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뭐 책에 보면은 구약 신약 다 신께서 직접 오셔서 인간들과 함께 새로운 신의 나라를 이 지상에 승리한 신의 나라를 왕국을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책에도 있고 성경에도 있고 여러 뭐 수백 가지 책에 유럽이나 그 뭐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저 미국이나 뭐 중앙아시아 어디든지 고란에도 그렇고 신이 직접 오신다고 적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책 종류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가 이제 내가 신이다고 말한 사람들이 몇 분 되죠. 그래도 승리하신 분은 이 지구성에는 허경영 총재님하고 제가 볼 때는 문선명 참부모님밖에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영 총재님은 그 성호가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매일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토요 강의가 지금 유튜브에 허경영 토요 강의 허경영 일요 강의 이제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놀라고 변화하고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불로유는 우유는 이제 제일 빨리 썩는 그 제품이죠. 식품이죠. 근데 그 우유에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이든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이름 성호를 뭐 한글로 쓰고 또 영어로 쓰든지 일본어로 쓰든지 중국어로 쓰든지 그 나라의
글자로 이제 쓰게 되면은 썩지 않고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나도 지금 5년 지난 게 이제 물과 치즈로 이제 나눠지게 됐는데 그 블로이를 드시고 암이 걸려 가지고 이제 뭐 수천 분 넘습니다. 뭐 제가 저도 그 이제 블로이를 만들었는데 두 달이 지나고 두 달 한 6, 70일이 지나 가지고 마셨지만 너무 맛있고 우유가 좀 특별한 우유였습니다. 그거는 이제 종려님께서 이제 이거는 신의 선물이다. 인간들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은 사람을 살리내고 암 환자들을 치료하고 머리 아픈 사람 치료하고 뭐 한번 뭐 치료하면은 뭐 완치가 되고 그 블루오일을 마시게 되면은 사람이 늙지 않고 흰머리가 까맣게 변하듯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워지는 그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 그 다음에 젊어지고 늙지 않는다는 그거를 이제 아시고 여러 지금은 이제 여러 수백만 명이 이제 다 그걸 사용하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저는 이제 영어로, 일어로, 러시아어로, 한글로 지금 이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내 피부가 조금 좋아지고 싶다. 그 다음에 건강해지고 싶다. 그 다음에 뭐 암이 있다. 병이 있다. 그런 분은 우유 뭐 요즘 우유가 2리터 있죠. 거기에다가 허경영 한글로 적어 두시도 되고 허경영 총재님의 사진을 붙여놔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유가 다 우유 그 분자 그 안에 뭐 그것도 생명체죠. 그 모든 이제 우유 단백질 성분 그 다음에 그 성분이 전부 다 맑기를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 나무한테도 우리가 나무도 있죠. 신경초 있죠. 만지면은 움직이잖아요. 나무들을 보면은 움직이는 나무를 보면은 나무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은 나무가 아주 예쁘게 자랍니다. 저는 나무를 만드는 그 한 나무 한 장미나무에 21가지 꽃이 피는 나무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25년을 비파창조농원을 경영해 나오면서 시험농유자와 3년 만에 연연돼서 1년 만에 유자나무가 결실하는 나무를 2019년도에 허경영 총재님의 그 성호의 능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하늘에서 또 흰 비파를 또 만들게 또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도토리로 가지고 상록 큰 도토리를 가지고 빵도 만들고 볶으면 커피가 되는 그런 또 제품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그것도 다 허경영 총재님의 성호의 능력으로 만들어냈고 장미가 한 나무에 21가지, 5가지, 10가지, 20가지 최종은 이제 33가지인데 33가지는 이제 제 마지막 이제 일입니다. 지금 21가지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허경영 총재님의 성호의 능력과 아이디어로 제가 만드는 신의 능력이 함께한 그 기술입니다. 저는 뭐 전에 선거 교육도 받고 제가 누구보다도 또 교회도 열심히 뭐 해왔지만 진짜 신이 종교 시대는 이제 끝이 났고 진짜 신이 오신다는 것을 책에 적혀 있는 그 글을 알고 제가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그 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리워하고 그 신을 시를 또 그리워하는 시를 쓰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제가 허경영 총재님을 직접 만나 뵙고 또 선물도 드리고 축복도 받고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또 머리 치료도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블로유를 이제 만들어 이제 먹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전 세계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허경영 신인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용인자연농원을 최초에 만든 분입니다. 이병철 회장님과 같이.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제 용인자연농원을 만들고 돈을 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이 거제도에 땅을 사고 그 총을 세 방 맞고 6.25 때 이제 그 수원에서 이제 병원에서 알게 됐는데 그 자연농원 일을 마치고 여기 거제도에 와가지고 3년 만에 유자 나무의 열매가 결실하는 것을 아버지가 만들어가지고 또 40년 후에 3년 만에서 1년 만에 만드는 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제가 만들어냈고 저는 지금 21가지 꽃이 피는 나무를 장미나무를 전 세계에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1가지 꽃이 피는 나무는 한 나무 가격이 30억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10개, 한국에 4개,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에서 여러 수백 개가 지금 주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지금, 농민들이 정말 힘들고, 농사 짓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인력이 없어서 저는 이제 제가, 장미나무 21가지 꽃이 피는 나무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식물이나 농업 하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지금, 유도를 해 나가고, 저는 세계 식량 문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반카 트럼프, 2028년 대통령이 되실 분과 함께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